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일할약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거는. 흉가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 살다가 안 좋게 떠난 자리를 흉가라고 하는데, 사람이 나가서 그날 그대로 흉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있는 양의 기운을,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따뜻한 기운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빈집이 돼. 사람이 사는 집은 찌그러져도 안 무너져요. 근데 똑바로 세워진 집도 사람이 안 살면은 금방 그게 사그러들어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음한 기운이 좋아하는 데는 그런 데를 좋아해. 불 안 떼서 차가운 방, 사람이 살지 않아 온기가 없는 터전, 이런 데를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한 데를 산 사람이 체험을 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강심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장난 삼아서 이제 그런 데를 들어가다 보면 진짜 강한 음기가 있는 자리, 아주 지독한 영가가 있는 자리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야. 왜? 본인이 뭐에 놀래가지고 뛰는 거야. 이걸 우리는 혼이 나가는 것을 혼비백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이씨 하고 이렇게 놀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와악 소리를 지고 뛰어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하고 놀란 사람은 괜찮아. 놀랬잖아. 되게 무섭네. 이런 정도인데, 뭔가에 탁 그냥 순간 보는 순간 튀어나가는 사람, 그건 잘못되는 거야. 완전히 그는 빙의한테 딱 그냥 진짜 발목이 딱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뭔가를 좀 알아보고 그 가운데 좀 좋지 않은 영가가 있으면 조금 내용도 좀 분석을 해서 풀어도 드릴 수도 있고 막걸리 한 잔도 대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장난하러 가면 빙의도 장난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찌검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면은 그런 흉가나 이런 데 좀 안 좋은 기운들이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흉가가 있는 데를 들어가면 첫째, 쳐다보는 자체가 진짜 뭔가 좀 뭐 나올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 튀어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장소를 가면은 맹한 기운이 많이 돌아요. 찬 기운. 예, 빙이라는 빙자가 얼음 빙자거든. 그 빙이라는 존재는 따뜻하고 불뗀 자리에는 잘 없어요. 축축하고 구석지고 음습한 자리, 아주 썰렁한 자리, 또 뭐가 이렇게 반듯하고 예쁜 자리에는 못 와요. 음기는 무너진 자리, 또 무슨 사고를 당한 자리, 이런 데에는 그러한 영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압력을 키우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도 그 속에서 울고 불고 나뒹굴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 그렇죠?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혼비백산하다시피 하고 뛰어나오잖아. 마음 약한 사람은 거기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어떤 안 좋은 일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응급조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흉가에는 진짜 응급조치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면은 그것은 대비책이 돼요. 모든 것을 달개고 또는 퇴치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끼리 가가지고 체험하는 거는 안 반가워.